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거죠. 총리님, 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사상자들 또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는 연한 없이 무한대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우리 정말 꽃다운 자녀들을 잃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열렸죠? 네. 비공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공개됐는데요.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은 정보를 일선 용산경찰서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거는 뭐 경찰에 그 행사를 주관하는 네, 사람이 있든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걸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이 예견 못했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이 몰랐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예상했어야죠. 현실적으로는요. 또 경찰청이 몰랐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고요. 서울시청이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도 상식밖의 일이고 용산구청장이 대비 못한 것도 상식밖의 일이죠. 그러나 그거는 경찰서장에 해당된 것만 아니죠. 그죠? 아, 물론 뭐 행정적으로는 다 그래야 됩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그 행사는 예.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예, 답변을 네. 지금 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 자, 이렇게 상식밖의 일을 했기 때문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10월 29일 참사 책임의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마스크 벗고 답변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발언님이 잘 안 들려요. 저는 네. 그거는 역시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벌로 끝나는 것입니까? 더 확대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뭐 이 6명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어제 제가 그 윤 대통령께서 경찰을 질타하는 그 자리에서 다름 아닌 그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긴박한 상황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을 갖고 규명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희근 청장 확실합니까? 이 말씀이. 네,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 네. 그러면 경찰청장은 여기 책임이 없는 겁니까? 책임자 맞죠? 네, 깊은 책임감을 예, 느끼고 책임감 있습니다. 책임감 느껴야죠. 네. 예. 그 용산경찰서장 외 6명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 거죠. 나는 이것이 책임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 문제, 본인이 책임 문제에만 들어가면 유체 이탈 합법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의 대책이, 이런 사고 예방이 안 생긴다고 봅니다. 용산 이태원 헬로윈 대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그런데 원래 용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통령실이 용산에 들어간 겁니다. 대통령실과 2km도 안 되는 곳에 10만 명이 모인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방역 해제 이후 첫 행사입니다. 어느 해보다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님? 이거 예견 못 한다는 거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뭐 당국들은 당연히 그렇죠. 예. 경찰청장이 어저께 얘기를 해서 답변하기를 본인에게 헬로윈 행사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된 바 없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실 부근에 10만 명이 운집하는 행사인데도
그거 관련된 거 걱정하고 대책회의 왜 안 했죠? 대통령이 그 용산으로 이전되고 방역조치가 해제되면 사람이 많이 몰릴 거를 예견된 건데 경찰청장이 이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해봤습니까? 동상 할로윈은 뭐 누가 하라고 해야 합니까? 네, 자, 그거는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런 거죠. 네. 지금은 특수 상황이라는 거죠. 국무조정실장님 오셨죠? 10월 29일 이전에 이태원에 경비 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된 바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조정실. 아, 국무조정실장 이석하에서 국무 1차장이. 예, 2차장 하세요. 국무조정실에서 사전에 그 자체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어,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진복 수석님 오셨어요? 예. 이진복 수석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방역 해제되고 대통령실이 용산 이전됐으면 이거 행사가 커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 예상을 하고 국정상황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상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처음부터 예.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할 그런 사항 판단은 안 했습니다. 다만요,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사고들이 생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챙겼는데 이 경우에 아마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런 군중이 모이다 보니까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그걸 끝나고 그러니까 난 이후에 이런 데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를 과거에도 얼마나 대통령 이런 게 없었을 때도 이런 행사가 큰 게 있으면 국정상황실은 토요일에도 청와대 근무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대비를 하고요. 요즘은 뭐 통신이 있으니까요. 뭐 예. 예. 비상 근무를 총리님 하죠. 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번 10월 29일 참사의 원인을 두고 말이 많은데요. 행사의 주체가 없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하는 이런 어려운 말도 나오는데 참사의 원인이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어디 하나만 걱정하고 챙겨도 이건 안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안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 정부의 책임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으십니까? 예. 저 청년들 저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겁니까? 저는 뭐 현 시점에서 보면 우선 그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6시 34분에 왜 없었다고 합니까?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거죠. 예, 그렇죠. 이 똑같은 이태원 헬륜데이를 용산의 대통령실이 가지 않은 더 심각하지 않은 작년에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왼쪽은 2020년, 오른쪽은 2021년 용산구청이 헬륜데이 민간합동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청, 용산소방서, 심지어 이태원 역장, 상인대표, 그리고 직능단체 이런 다양한 기관을 총망라해서 방역대책, 안전대책 세웠습니다. 지금과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은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 경찰 협조 요청 및 현장 지원, 안전사고 유발 우려 시설물 집중점검, 저게 다 내용입니다. 도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단속 및 견인. 안전대책이 제가 큰 것만, 중요한 것만 나타내서 그렇지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거 매뉴얼이에요. 저 매뉴얼을 이번 용산구청장이 제대로만 했어도 이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이 저거를 더 챙겼어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이 그걸 한 번 더 점검했어도 괜찮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이 한 번 더 봐도 괜찮았습니다. 경찰청이 좀 봐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올해 헬로윈데이 축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에 첫 번째고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 이후에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붐빈다는 것은 윤 대통령 말씀대로 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식을 신경 쓰고 튕기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참사의 원인입니다.